데이터 프레임에 칼럼을 추가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MyDict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시켰고 여기 이 MyDict를 프린트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가 칼럼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location 명령으로 쓰면 되죠. 메소드를 불러오면 됩니다. location에서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row고 칼럼이죠. 그죠? row는 전부 다 0과 1 각각에 추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칼럼은 4.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4가 되는 것에다가 이걸 좀 추가한단 말이죠. 보면은 1, 2, 3인데 4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4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4가 아니고 5라고 한다 그러면 5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5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인덱스를 다시 리세팅 할 때의 방법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현재 이런 식으로 어레이 하나, 투 디멘셔널 어레이죠. 그죠? 그리고 인덱스는 이렇게 잡았고 칼럼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인덱스를 새로 넣고 싶다. 지금 이거 이대로 출력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이 인덱스를 새로 깔끔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드롭 하면 됩니다. 드롭 이 equal to 리셋 인덱스 메소드를 불러와서 드롭 true를 두게 되면은 이렇게 요 인덱스 세 개가 드롭 하게 되죠.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빈 자리는 새로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 인덱스 그대로 남겨두고 싶다고 한다면은 in place 명령 저 옵션을 주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주면은 이렇게 원래 있던 것은 원래 있던 인덱스는 안쪽으로 한 칸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이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equal true를 주든가 아니면은 drop equal true를 주든가 해서 그 결과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레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덱스만 보더라도 데이터의 디멘션 중에서도 특히 인덱스 측면에서 몇 겹으로 되어 있느냐 의리로 따지면 디멘션이 몇 개이냐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쁘면 인덱스가 이렇게 데이터는 랜덤 랜드로 해가지고 2 곱하기 2를 줬고 그게 요거 네 개죠. 랜덤 숫자 넣었고 인덱스가 보니까 이렇게 2차원 어레이죠. 2디멘셔널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것이 표현된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A, B, C 그리고 칼럼은 A, B죠.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 우리가 이제 레벨 인덱스의 레벨과 칼럼의 레벨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레벨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2 디멘셔널 어레이 혹은 리스트와 같다는 의미죠.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1차, 2차 그랬는데 리스트 번호로 따지면 이게 0, 이게 1. B와 C가 레벨 1이고 A가 레벨 0이가 됩니다. 그리고 A, B는 칼럼의 레벨이 되죠. 칼럼의 레벨이고 이것은 레벨 계층은 1이고 인덱스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레벨 입구로는 1이 0가 되는 겁니다. 그죠? 칼럼 레벨은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덱스를 리셋할 때 위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레벨의 어느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리셋할 것인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레벨 같은 경우는 이게 0잖아요. 그러니까 0 레벨 넘버하고 레벨의 숫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레벨의 숫자는 두 개, 2가 되지만은 그죠? 레벨의 인덱스 번호는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0고 B와 C는 1이 되는 거죠. 레벨 이꼬로 0 하면 A가 되고 레벨 이꼬로 1 하면은 B와 C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벨 이꼬로 0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이제 리셋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개를 만약에
레벨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일단 레벨이 뭐 1을 적어주든가 혹은 2를 적어주든가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디폴트가 레벨 꼴 0니까 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